안녕하세요. 수지 마진 캐나다 리얼터 수지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해밀턴시에 있는 국공립대학교인 맥마스터 대학교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는 맥마스터 대학교 웹사이트를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맥마스터 대학교는 유명한 캐나다 상원의원이자 은행원이었고 대학교 설립 당시 90만 불을 기부하였던 윌리엄 맥마스터에 기인하였다고 합니다. 맥마스터 대학교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해밀턴시에 있으며 학생 수는 학부 27,300명, 대학원생 4,600명 정도로 약 31,900명입니다. 맥마스터는 1887년에 개교되었습니다. 맥마스터 대학교는 헬스 사이언스 분야에서 캐나다 최고 중 한 곳으로 뽑히며 2016년 야후는 맥마스터의 헬스 사이언스 프로그램이 캐나다에서 입학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뽑았는데요. 이때 총 3,500명 지원자 중 4.5%가 입학했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메디컬 스쿨을 진학하고자 하는 캐나다 학생들이 이 맥마스터 대학의 헬스 사이언스 프로그램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국제 순위는 평가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맥마스터 대학교는 대부분의 평가 기관에서 세계 70에서 140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캐나다 내의 순위에서는 대부분의 평가 기관들에서 네 번째에 위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캐나다 명문이라고 불리우는 토론토 대학,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 맥길 대학 다음으로 평가받는 듯 합니다. 국제 학생이 학부생으로 공부를 할 경우 헬스 사이언스 학비는 1년에 총 46,047불, 비즈니스 학비는 1년에 총 43,662불, 엔지니어링은 1년에 총 59,903불 정도입니다. 유학생들의 이민을 제한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와는 달리 캐나다는 캐나다 내에서 공부한 많은 유학생들이 캐나다 내에서 이민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내에서 컬리지 이상을 유학한 학생들이 졸업할 때 조건이 없는 워크 퍼밋을 주어 취업하여 경력을 쌓고 캐나다에 이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학년 학부 프로그램을 졸업하는 경우 최대 3년간의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해밀턴시는 광역 토론토의 확장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이민자들이 유입될 것이고 특히 이 지역은 헬스 사이언스, 하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분야로 산업 분야가 특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지역의 대학 및 대학교인 모아 칼리지 및 맥마스터 대학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